사자성어치 귀면화는 지혜가 소중한 이유는 곤란이나 화를 피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. 즉,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여 화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. 지귀면화는 동양 철학과 문학에서 주로 강조되며 고대 중국의 철학서와 사서에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. 유교 경전이나 역사서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덕목과 행동을 설명할 때 종종 사용된다고 전해집니다. 구체적인 문헌 출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자성어로서 전통적인 가르침 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말입니다. 똑똑한 상인의 이야기. 옛날에 어떤 상인이 있었습니다. 이 상인은 지혜로워서 장사를 하면서도 항상 주변의 상황을 주시하였습니다. 어느 날 상인은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곧 큰 폭풍이 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. 그는 이 소문을 듣고 즉시 대처하여 가게 물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모든 대비책을 세웠습니다. 반면 다른 상인들은 그 소문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. 결국 폭풍이 닥쳤을 때 지혜롭게 미리 준비한 이 상인의 가게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고 다른 상인들은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. 이처럼 지혜가 재난을 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지귀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전략적인 리더, 어느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. 이 왕은 항상 나라의 안보를 위해 지혜로운 조언을 구했습니다. 어느 날 주변 나라가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. 지혜로운 왕은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즉시 군대를 준비하고 방어체계를 강화했습니다. 적의 침략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왕은 이미 모든 대비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적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. 반면에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다면 큰 재앙을 맞이했을 것입니다. 이처럼 지혜를 통해 화를 피한 왕의 이야기가 바로 지귀면화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 교훈으로는 지귀면화는 우리에게 지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. 지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능력입니다. 이 사자성어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행동하여 위험을 피하고 평안함을 유지하라는 교훈을 전달합니다.